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장성택 사건이 마무리되고 후유증에 시달릴 무렵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당의 모든 인사관리를 주도하는 조직지도부 간부부 부부장 임금섭과 그 일당들에 대한 대규모 총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장성택 사건 못지않게 위험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토사구팽의 위기에 내몰렸던 김원홍 당시 국가보위상이 김정은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풀린 사건이라는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김원용이 사건을 부풀려도 보위부의 조사나 당시 사건들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를 거쳐 수령 절대주의를 완성한 김씨 왕조는 노동당 내에 파벌을 형성하거나 끼리끼리 뭉치는 현상을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미 김씨 왕조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숙청됐기 때문에 누가 감히 김씨 일가를 제치고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근섭은 당 간부 임명권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을 황해도 지역의 당비서로 임명하여 황해도 지역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위상 김원용은 황해도 정보라인을 통해 김금섭이 황해도에 내려와 별도의 특각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선발해 수청까지 받으며 황제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김금섭은 젊은 처녀들을 농락하면서 변태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에 빠져서인지 김금섭의 황해도 방문은 잦아지고 보위부의 감시도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위성은 당 조직부의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감히 당 조직을 감찰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이기도 하지만 김원용은 이 사건을 반혁명 종파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1년간의 정밀 추적 결과 김근섭과 그 추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른바 김근섭의 뇌물을 받거나 인맥을 통해 임명된 황해도 지역 핵심 노동당 간부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황해도의 김근섭 측근들은 해주시당 책임비서, 황해남도 도당 조직비서,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당비서, 청당군당 책임비서, 연안군당 책임비서 등 11명의 황해도 당 핵심 간부들이 김금섭 연회에 찾아와 온갖 뇌물을 바치고 향락을 즐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원용은 이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장성택 사건 이후 김원용을 토사구팽하려고 계획하던 김정은은 김원용의 이 보고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장성택의 반혁명 사건을 처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즉시 김금석과 황해도 아방궁에 몰려 술파티에 참석한 황해도당 간부 11명을 전부 체포해 밤낮으로 고문해 모든 사실을 자백받게 됩니다. 이 결과 김금석을 포함한 11명 전원 강건군간학교에서 고사포 총탄 세례를 받고 비참하게 처형하게 됩니다. 장성택 사건 못지않게 북한 노동당 중심부를 뒤흔들었던 김금섭 사건은 어쩌면 김원영에 의해 부풀려진 어이없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워낙 유력 인사들이 떼죽음 당한 사건이라 매우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